이거 동근이 치킨이구나. 가격이 16,900원이에요. 순살 숯불 양념치킨. 어? 순살이네. 동근이 숯불 양념치킨에 순살 양념이에요.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을게요. 안 매워. 맛있다. 당면 넣어 먹어도 맛있겠다. 후면. 맞아. 후면. 후가일 거야. 소면 추가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죠? 동근이는 종종 이렇게 먹는 집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 집은. 근데 이 메뉴는 처음 먹어봐요 저도. 과일은 뒤집어지나? 뒤집어져. 지금 뒤집히고 있어 점점. 나 껍데기 봐. 치킨에 밥도 맛있겠다, 그죠? 떡이랑 같이 먹어볼게요. 살짝 코만 좀 넣었어요. 야, 밥 달라고 해서 밥 먹어. 이거 밥도 안 먹었잖아. 내가 갖고 뭐 찍어 먹으면 배불러. 지금 배불리 먹으면 되지. 아, 얘 밥을 안 먹어서 분명 배고플 것 같아. 이게 모자랄 것 같은데? 다 먹어가는데? 간단하게 그냥 한국에만 먹어야겠다. 한 잔도 달라 그래서 먹어. 아 여기 내가 애껴 먹고 있을게. 국물 보니까 땡긴다. 지구기 차는 너한테 관심 되게 많나 봐. 그런가 봐. 치밥스. 양념이랑 먹어봐요. 숟가락을 갖고 오지 왜? 안 불편하겠어? 불편해요. 숟가락 만들어줄까 내가? 언니 맥가이버잖아요. 오케이, 마늘로 내가 만들어줄게. 어? 햄츄! 어 햄츄! 일상에서 식사 맛있게 하라는 거잖아요. 맥가이버 장희 씨? 네, 안녕하세요. 숟가락 만드는 장인이에요. 안녕하세요, 반가워요. 숟가락 만드는 장인의 장주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
그 천둥이 쳐도 끄떡 없는 숟가락을 하나 만들어서 또 가연씨 또 거기에 드리려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. 아, 또 숟가락인데 자 밥은 다 국물 떠먹는 형님. 아 국물 떠먹네요? 아 밥 중이 아니고 아... 잘 된다. 어, 의외네요. 고마워. 전 사실 너 이거 하자. 전 사실 유리겔라였습니다. 하니까 이거 하자. 내가 진짜 뽕! 이 숟가락이 네 숟가락이냐? 아닙니다! 이 숟가락이 네 숟가락이냐? 아닙니다! 이 숟가락이 네 숟가락이냐? 맞습니다! 그것이 제 숟가락입니다! 넌 거짓말했으니 밥이 없다! 안 됩니다! 아 너무 웃기다. 나 요즘에 눈밑 보톡스 뭔가 말 같이 이렇게 같이 웃으면은 아 뭔가 눈밑 보톡스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웃지 못하겠어요. 넌 근데 왜 9시 넘으면 밥을 안 먹어? 아 나 먹잖아요. 오늘 안 먹었잖아. 저 그거 뭐, 항상 또... 잘 안 먹잖아요. 먹게. 어제 아침에 9시 나면 밥을 안 먹어요. 여기 먹는 경우도 있고 바깥에서도 많이 주워 먹어서 여기 나오려는 날 그날 여기 이제 기출이가 안 됐었는데 당연히 지가 나오는 줄 알고 안 먹었냐 지가 이게 문을 박차고 나오 세 번인가 쫓아내 문을 진짜 나중에 문을 박차네 내 발로 뻥 찼잖아 발을 최신 문을 발로 뻥 차 닫아버렸잖아 이거 순살이니까 이 숟가락으로 퍼먹기 너무 편하다 그치? 그냥 먹긴 좀 짜긴 하다 그냥 먹긴 좀 짜요 밥 비벼 먹어달라고요? 비비기엔 너무 향이 많아요 뭐 파지 분쇄기 같아. 그지? 블랙. 이거 뭐 파지 분쇄기처럼 먹어. 마. 근데 그거 알아? 뭐? 근데 그게 중요해. 봐봐. 파지 분쇄기를 그러면서 다 쪼개지잖아. 응. 근데 이 봐봐. 그대로 나왔네? 고장 났어. 고장 났어. 이빨이 아무거나 안 맞았어. 라미스. 고마워. 아직 분식이랑 같이 밥 먹고 있는 중입니다. 한 개 남은데 왜 안 먹어? 양보하는 거야? 매력있어 양 안 작아요 양 많아요 딱 적당해 둘이서 먹기 난 밥을 안 먹는데 배가 불러 배가 너무 고나서 딱 두 마리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즘에 배가 커져가지고 아 이거 위가 커서 큰일 났어요. 간이 기분도 안 해요. 집에서 뭐 먹어요? 내가 위 전문가로서 집에서 뭐 먹지 않는 이상 잘 안 커지는데 어제는 진짜 배가 갑자기 너무 고픈 거예요. 12시쯤에 저도 끝나봐요
아니 이제 똥 때문에 너무 지쳐갖고 피부과를 갔다 왔어요. 그 피부과 갔다 와서 집에 딱 왔는데 딱 누웠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. 그래서 햄버거를 좀 시켜 먹어, 버거킹을 좀 시켜 먹어볼까 이래갖고 아우 뭔가 아 주문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갖고 맥도날드 시켜 먹으려 했는데 막 시키려니까 또 또 심부름감 내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아 됐다 그냥 자자. 누워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. 이제 너무 물을 갖다가 진짜 한 두 컵 마셨어요. 배가 너무 고파갖고 그 정수기 밑에 통에 사료가 있거든. 걔 사료라도 퍼먹고 싶더라니까. 너무 배고파갖고. 그런데 이만 말아요. 이거 지금 이거 위가 늘어났다는 뜻이 맞아요 이거. 진짜 게살을 먹을 뻔했어요 어저께. 배가 안 고프던 시간대 지금 배가 고프기 시작했으니까 위 늘어났네. 전 그런 식으로 맨날. 잘 먹었다. 이 다음 시킨 건 뭐죠? 응? 이 차는 어디로 가나요? 우리 이 차 삼겹살 먹자. 삼겹살 먹고 3차 마지막으로 소고기를 까시면 가면 되겠다. 그럼 되겠다. 많이 못 먹으니까 소고기는. 네 소고기는 있잖아요 부위별로 그냥 400g씩만 시켰어. 우리 진짜 옛날에 이렇게 먹어가요? 족발 먹고 냉채 족발 하는 뭐 일반 족발 하나 시켜서 먹고. 네 맞는데 그 배가 너무 고픈 거야. 시즌국 먹고. 그리고 아 언니 아침에 그 또 배고프더라고. 토스트 나 간단하게 먹을까? 토스트 네 개 사하고 다 처먹고. 돼지 새끼 둘이 한 살 그러면서 헬멧 벗기고 여척 오지게 하잖아. 네 오빠 4시 갈게요. 알겠어. 누나 다른 얘기가 더 웃겨. 그냥 너네 먹다 죽을 거가. 네 말을 어째 그렇게 심하게 하노. 먹다 죽는다니. 야 반도 안 묻는데 이 씨발로만. 아, 커피도 까라멜만 끼웠어. 얼음 빼가지고 네 잔씩 사다 놓잖아. 네 죄송합니다. 근데 아니 마시는 커피도 살찌는 말 커피야 그치? 대단해졌어. 맞아. 아, 진짜 아.